씨그런 냄새. 참기름 들어간 거. 네. 냄새 너무 고소했다. 네, 맛있겠다. 이렇게가 제일 유명한 거야? 그런 거 같아. 몰라, 사람들이 그냥 많이 시키는 거? 맛있다. 어때? 이건 되게 슴슴하대. 그래서 안에 밑에 소스랑 같이 잘 먹어야 된다는데? 뭔가 오랜 기다림이 없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데? 원래 그러라고 먹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막 엄청 기다렸으면은 약간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줄 서 있었어? 어? 줄 서 있었어? 사람들? 근데 내 앞에 계셨던 분들이 다 세 분인 거야. 그래서 자리가 더 안 났나 봐. 이렇게 웨이팅 많은 데는 진짜 둘이 오는 게 좋은 것 같아. 먹었어? 맛있지? 그래도 맛있어. 그리고 그 우리 그때 진주집 갔거든. 너 진주집 가봤어? 거기 콩국수로 유명한 데인데, 근데 원래 엄청 웨이팅 길다 해가지고 또 안 그래도 우리 점심시간이었잖아. 진짜 약간 인생 콩국수. 나도 1시간 10분이었는데 근데 진짜 너무 부족하지 않아? 1시간 더 내야 돼. 그니까 뭔가 한 시간은. 근데 우리나라 갔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도 그랬어. 너 근데 엄청 천천히 먹는 스타일 아니야? 그만 그럼. 그냥 혼자 먹고 갈게요 그러면 안 돼? 기다린다 그래. 진짜? 하긴 어때 완전 같이 하는데 혼자 가. 근데 이건 진짜 뭔가 간 세게 먹는 사람들은 그치 안 맞을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아삭아삭하던데? 난 처음에 감자튀김인 줄 알았어. 근데 약간 뭐지? 짜가찌 같지 않아? 무짜가찌? 야 근데 너네는 앞에가 그렇게 하풀이면은 점심 먹을 때 되게 엄청 밀겠다. 너무 속상한데? 하프를 놔두고. 아 근데 고구마 치즈 돈가스 유명한 데가 있거든 성수에. 아 비가 계속 오네. 나갈 땐 좀 늦춰야 되는데. 어? 빨리 어디 가? 그래도 안에 있을 때 오잖아. 늘 이런 식이야. 안 오진 않아. 와, 헐 완전 이뻐. 진짜 라떼인 건가? 잘 먹겠습니다. 이거 영상은 찍으면 언제 올라가? 그런 거 묻지 마. 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기약 없다고. 디카페. 오, 망고수. 오, 근데 되게 쓰다. 우와.
맛있다. 그치? 진짜. 제가 가입할까 했다가 그냥. 잘 입으세요. 이 영상 빨리 올려야겠다. 영상이야? 어. 2층도 있어.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 응. 2층에서는 많이 내려오신 것 같아. 어, 이거? 이거? 우와, 방금 완전 많이 들어있어. 이거 너무 당근 아니야? 이거는 그냥 알코올 들어가지고 넣는데? 우와. 그 안에는 맛있는데 나는 이게 겉에가 빠삭했으면 좋겠거든. 뭔가 날씨 때문에 눅눅한 느낌. 근데 안에는 진짜 맛있어. 우리는 대박. 맞아 맞아. 안녕. 이거 촬영했을 8번. 야, 빨리 해야 돼, 이거. 8초. 머리 둘 다 폭탄이야. 지금 보건소에 갔는데 여러분, 코로나 검사를 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안 아파서 다행이에요. 근데 원래 코로나 검사할 때 목구멍도 쓰시나요? 목이랑 코랑 같이 했어요.
같아. 보수인가? 보수 같아. 비주얼 사망. 근데 내 스타일? 어디다? 아, 요거? 이릴까? 어, 좋아. 이게 뭐, 이게? 어, 바나. 예쁘다. 우와. 그래놀라, 바나나, 잼, 블루베리 잼. 잘 먹겠습니다. 이 예쁜 꽃은 잘 가시고. 걸으시고 모두 잘 가시고. 뭐라 해야 되지? 달달해. 달달 꽃을 오랜만에 찍어볼까? 맛있어. 뭔가 바나나 되게 오랜만에 먹어. 나도 그치? 바나나 집에서 잘 안 사놔가지고. 복숭아랑 뭐가 맛있어? 나 템페 너무 기대돼. 어, 잘 구워졌는데? 템페 맛있어. 맛있어? 야, 막 플랜트보다 맛있어. 이렇게? 응. 나 안 먹었어, 플랜트. 아, 이거 근데 진짜 튀긴 감자 같다. 이렇게. 너무 맛있는데? 약간 짭조름하고. 응. 우와, 너무 잘 구워졌어. 맛있어. 어, 완전 맛있는데? 플러스. 맛있다. 와, 템페 진짜 맛있다. 감칠맛을 잘 내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 내가 먹었던 템페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나 여기가 첫 템페여가지고. 딴 템페 먹으면 안 되나? 처음부터 너무 강력한 놈을 만났고. 근데 이거 먹고 다른 템페 안 먹어봤잖아. 플랜트 템페는 약간 시큼한 게 있어. 근데 이건 전혀 그런 거 같아. 그리고 겉에가 매콤한 시즈닝인가? 약간 매콤해. 연어. 연어도 진짜 오랜만이야. 생물탕, 훈제 연어 오랜만. 나도 그러니까 훈제 연어 맞아. 그리고 막 얼마 전에 보울룸. 별로 포케 말고. 맛있어. 너무 성공적인걸? 맞아, 템페 맛집이야. 아보카. 근데 진짜 의외로 샐러드 메뉴가 없네.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네.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뭔가 옆에 야채가 많긴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오늘 몸풀 들릴 거야? 당연하지. 맛있지? 야, 보다 짱이야. 아, 처음에 솔직히 딱 먹었을 때는 그 뭐지? 그 고스란히를 생각하고 먹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고소함이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고스란히는 국물 마시고 여기는 그냥 진짜 두유 그릭이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른 거였는데 식감이 진짜 고독하다. 어디든 잘 어울려. 그리고 먹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중독돼. 맞아. 몸풀짱. 아, 근데 민초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어. 근데 진짜 갈 때마다 없긴 하더라. 나 그때도 한 3신발 갔거든? 그럼 그 정도면 약간 나름 이른 시간인데. 맨날 먹어봐야지 하는데. 아, 나 왜 이렇게 배송비가 아깝지? 아, 맞아. 배송비 비싸. 거기 한 4,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나 그래서 자꾸 몸풀을 가게 되는 것 같아. 차라리 발로 뛰는 게 낫지. 몸풀 간다. 어. 근데 솔직히 몸풀 때문에 나오기는 그랬지. 그러면은 교통비나 배송비나 뭐가 다르죠? 그러네. 근데 이제 나오는 김에 이태원 쪽에 오면 그래서 자꾸 일부러 떨어질 쯤에 이태원으로 약속을 잡아. 아, 몸풀 가야 되는데? 이태원 오늘도 그래서 그런 거야? 어, 걸려들었어. 아주 좋은 미끼를 물었어. 어, 이거 버섯인가 봐. 버섯 맛있어. 야, 나 고구마인 줄 알았어.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버섯도 잘 구워요, 우리. 구운 맛집이네. 맛있지? 완전 입안에 가득 차. 탱글탱글.
아, 맨날 누가 이렇게 사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사줘볼 수도 있어. 싹가든이야. 귀찮은 와중에 또 한다. 아, 안 돼, 안 돼. 습관, 습관. 귀찮은데, 뭐, 약간 비어보이면 여백임이 안 되는데. 뭐 하나 채워놓고 또. 습관, 습관. 진짜. 근데 나 좀 이 습관 좀 버려야죠. 배부른데도 계속 맞아, 그냥 채워놓고 먹는다니까? 주먹하고 막. 토마토 한 입만 가능? 한 입에? 아, 갑니다. 괜히 부심 생긴다. 진짜 큽니다. 진짜 얼굴만 해. 가능, 가능. 이게 뭐라고? 근데 궁금해. 얼굴이 안 좋아. 자랄까? 응? 자랄까? 잘 먹어보겠습니다. 파티를 시작했다. 오늘 다 새로운 거라고. 뭐부터 먹었지? 어떻게 너무 설레. 그냥 포크에 꽂혀 있는 것부터. 뭐야 뭐야? 쑥. 진해 진해. 아, 나 이거 진짜 기대돼. 이거? 어. 일단 크림만 먹어볼게. 근데 잎이 별로 없다. 오. 근데 지금 얘 크림이 있어가지고. 근데 얘도 약간 꽃인데? 얘를 먹어. 나는 호거든. 나는 근데 왜 이렇게 라벤더 향이 안 나지? 안 난다고? 응. 난 그냥 그저 얼그레이. 이거 왜 안 먹어? 그런 거? 아니 많이 약하게 하셨나? 완전 완전. 뭐야? 미쳤어. 존맛. 대 존맛. 또 시작됐다. 기다려. 서로의 것 존맛이라고. 즐겨. 존맛이라고 외치기. 일단 두 개 성공이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솔직히. 위에 그 통팥 크림이잖아. 팥. 이거 크림도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 야, 뽕베리 말고 이거 시키기 잘했어. 어떡해. 크림이 안 진해서 맛있는 건가? 진한데? 진해? 응. 이게 라벤더야? 딱 커피향이 좀 나지 않나? 아, 나 이거 얼그레이밖에 안 나지? 진짜? 나 얼그레이가 안 느껴지는데? 진짜? 응. 우리 같은 거 먹고 있는 거 같지? 내 맘대로 입맛. 이게 진짜 라벤더인데? 나 라벤더 좋아하네. 좋아하네. 레몬 뭔가 밑에 엄청 깜깜해. 완전 선배. 맛있다. 완전 상큼. 대박 미쳤다. 야, 제일 센 거 같아, 막. 진짜 레몬 진짜 맛. 크림도 레몬 향이 나는데 크림 뭐 맛있어. 오. 크림도 상큼해. 어때? 됐어. 와. 아, 이거 초콜릿 너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맛이 없었어? 그러게. 근데 확실히 얼그레이도 호불호 강하고 라벤더도 호불호가 강해서 얘는 갈릴 수도 있겠다. 역시 우리는 그런 거
밑에를 보러 가거든. 맞아. 밑에 가는데 약간 퍽퍽 재질 버터가 없는데? 그러지. 맛있어? 담백해. 맛있네. 나쁘지 않지? 소금빵 처음 먹어봐. 맛. 나 진짜 안 잘라 먹어? 잠복 이유 먹어야 돼. 맛있어? 아 진짜 잠복 때문에 이거 안 돼. 야 진짜 맛있어. 칼질 참 못하시는 건가? 안 잘려. 햄만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버터가 녹아있어. 아 그래? 맛있어. 진정한 빵무늬인가? 무화과 잼 발라 먹어야지. 소금빵에 무화과 잼이랑. 잼이 너무 맛있고. 맛있어? 잠봉알이 한 풀었다. 왜냐면 2층을 쓸 수 있어 그때는. 아무튼 그때가 더 빵 남아 보였던 것 같아. 그때 막 여기 가운데 쫙 있고 드디어 무화과. 무화과에 무화과. 맛있어. 근데 폭발 가격 나쁜 것 같아. 손. 빵은 역시 손맛이지. 무화과. 되게 우리만의 세상 같아요, 여기가. 이러니까요. 빵 리필하고 싶다. 아, 너무 맛있어. 아, 뒤에, 뒤에. 뒤가 붙였어. 아, 뒤가. 예! 너무 맛있어. 무화과 같지? 무화과. 그냥 먹어도 맛있어. 그래? 무화과가 완전 그냥. 빵 너무 쫄깃쫄깃하다. 너무 맛있지? 빵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 붙였어. 난 딸기까지 내 돈 주고 잘 안 사 먹는데. 진짜? 묵묵해. 딸기까지 맛집은 아니다. 빨리까지 맛있는데 나오였나? 아니 난 거기가 맛있어. 오붕베르. 거기 어디야? 광주. 거기 돌아볼까? 오붕베르 진짜 맛있는 거 같아. 거기도 맛있었어.
우리 그때 피자 먹고. 그치? 왜 맛있지? 그 카라멜이었나? 응. 솔직 카라멜. 정말 맛있어. 더 구워도 됐을 것 같아. 더 구워봐. 너무 넣을 것 같은데? 맛있어. 실망한 건 여기서 쓰다. 이거 흡사 그건데? 거북이? 거북이 아이스크림? 그거 아니야? 너무 맛없는 거 싫은 거 아니야? 야! 내가 잼이라도 발라먹어. 알았어. 일단 얘부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맛있는 거 너는 먼저 먹는 스타일이야? 나중에 먹는 스타일? 원래 나중에 먹는 스타일. 그러면 놔두고. 근데 배부르니까 이제 맛있는 거 먼저 먹어야 돼. 또 배고플 때 얘기야. 마지막 자존심을 남기고 정리까지 하세요. 깨끗. 아 이것도 아이씨 카드를 받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결제 중입니다. 저희는 스튜 6끼. 그러고 이거 다 크림크림을 시켰구나. 전전한 기업은 모전한 누가 맞힌 것인데 우리 중에 40대 진짜 초록초록하다. 잘해요. 민트꿀? 원래 안색이 60%라고 했어. 민트를 넣었을까? 너무 귀여워. 에버랜드 같아. 요게? 감자 전분 아닐까? 혼자하면서 오면 나는 가까운 데서 나는 내가 다니는 경우에 그런 또 느낌이 되게 똑같다 여기는. 뭐 감자? 그래서 똑같다. 이게 뭐야? 바질 페스토였나? 생크림. 아 우리 칠리 시켰어. 매콤해. 아 매콤해? 칠리 크림. 달달한 거 시켰어. 아 달아? 제일 달아? 이게 달지? 단호박이라서 그런가? 되게 달아. 디저트 같아. 달달해. 빵에 꿀이 꿀이 있나? 약간 오일. 진짜 달지. 옛날에 만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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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맛있다. 근데 메뉴가 2주마다 바뀐데? 힘들겠다. 근데 약간 이거 진짜 맛있다. 저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왔어. 어? 항상 근데 보통 아저씨 같다. 좀 이상하다. 관심 있습니다 이거. 관심이 있습니다. 외국인인가? 아니면 나이 든 사람? 외국인. 거기다 돌린 거지. 직거래 어디 합니까? 처음에 나 외국인이 그런 거 한다면 대단하다. 그러게. 근데 직거래 비 오는 날, 비 엄청 오는 날이 아, 무서워. 그래서 아빠랑 같이 나가자 하니까 아빠 귀찮은데 이렇게 같이 나가줘서. 가운데 뚫어도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슬로우
로션인가요? 어? 어때? 어? 쫀쫀? 이거 먹어. 비어있네. 짠! 짠! 궁금해, 먹어볼래. 어? 짱? 짱! 그치? 손톱이니까. 어, 진짜?